자, 그러면 오늘 메인 게스트분 모셔야죠. 음, KB 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 증권 네. 김효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 한번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수선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우리 김효진 연구원 식사 한참 하셨어요? 아, 네네네. 네, 지금 지금... 엄청... <laughs> 아 네, 네, 네. 네, 저 지금 냄새가 엄청 그러니까요. 아, 죄송스러 워 죽겠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우리 김현진 연구원과 함께 음. 지금 뭐 환율 이 우리가 굉장히 1,114 원으로 아마 지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차례 차례 조금씩 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20뭐 원대 하다가 1,100 지금 1백십 원까지 찍었죠 제로 1백십원 땡땡. 예, 장중에 뭐1백구 원. 아구 원까지 갔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과연 어, 환율이 이렇게까지 가는 건뭐 우리한테는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정말 그 좋은 게 맞는 건지 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건지 이런 거를 또 우리 큰 그림 보시는 우리 김효진 연구원께서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환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어. 제가 한 2, 3주 전에 나왔었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의 선거 전이었고, 음.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약간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시간이 지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그런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백신도 뭐 화이자에서 논란은 있지만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불확실성이 되게 막 싸그리 거쳐졌냐라고 네.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음. 좀 불확실하고 오히려 백신이 나오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지수든지 업종들이든지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했던 걸까. 아니면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은 갑자기 뭔가 되게 클리어해질 거라고 생각했나.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음. 아 네, 낮에도 주식을 보고 밤에도 주식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약간 적은 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대형 기술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휘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딱 정해진 네네네. 정해진 되게 큰 물결이었던 거를 3, 4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달려왔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대통령도 바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올해 1년 내내 좀 고생했는데 이게 또그럼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전망을 하고 생각도 해보셨겠지만 막상 이제 좀 근접이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 어, 이게 정말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게 맞나? 라고 음... 조금 곱씹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음,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펀더멘탈을 봐야죠. 네, 펀더멘탈. 아,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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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봐야 되고, 사실 백신이 그러면 화이자의 백신으로 모든 게 치유가 될지, 음. 아니면 뭐또 누가 나오고 또 누구도 뭐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네. 직접 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누가 그거를 개발을 해내는지, 음. 그리고 관련된 한국의 종목이 무엇인지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네. A 사냐, B 사냐에 따라서. 음. 그런데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거나, 뭐 ETF 같은 걸로 지수 투자를 하시거나, 음. 이런 분들의 입장이라면, 그래, 백신이 나올 거긴 나올 건가 보다. 네. <laughs> 네, 네좀 네. 근접해 있나 보다. 나오긴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아 이게 그래서 장이 막 이렇게 막고꾸라지거나막 음. 주도주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뭐 변한다기보다는 음. 적응기를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아, 적응기. 네,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환율 이야기를 드릴게요. 환율. 사실은. 최근에 뭐 주가 지수도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최고치? 예,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최고치를 또 찍었는데 네. 환율이 최근에 주식보다도 더 다이나믹하게 바뀐 변수는 환율이었던 것 같아요. 음. 환율 중에서도 뭐 달러가 어때요? 위안이 어때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원 달러가 뭐한 달로 끊어서 봐도, 네. 뭐 이주로 끊어서 봐도 주요 국가 통화 중에서 가 거의 가장 많이 움직인 통화가 원 달러였습니다. 원 달러가요? 네. 오. 가장 많이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많이 강세로 간 통화가 원 달러였어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왔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강하다는 것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원 달러 환율을 좌우했던 게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좌우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달러 가치가 이제 그거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네. 우리나라 원화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막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바뀔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뭐 달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우리나라 달러만 더 많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정프로 님 지금 딱 이야기해 주신 대로 네. 한국에 뭐가 변화가 있었나를 짚어 보기에 앞서서 네. 달러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나. 그리고 달러에서, 네, 달러 원 달러니까요. 음.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달러가 약세라는데 왜 그런가? 음. 그러면. 대...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설명했던 요인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네. 한번 좀 짚어볼 만한 시점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원 달러에는 위안화가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음. 최근에 중국이나 위안화에서는 무슨 변동 요인이 없는가 음. 그리고 마지막 스텝으로는 네. 한국의 고유한 요인에가 그러니까 그냥 달러가 바뀌고 음. 위안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 말고 음. 한국에서는 뭐좀 특이한 요인은 없었던 건가? 한국만의 특이한 요인들. 예, 요세 가지를 짚으면 어느 정도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의 상황도 설명을 하지만 더 이제 시계를 넓혀서 네. 내년도는 어떨 거냐? 아. 예, 그것까지 좀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음. 일단 그럼 달러부터 갑니까? 네. 달러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달러 자체의 이야기. 예. 네. 네. 지난 5월 이후에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였었어요. 5월부터? 네. 5월부터 쭉 약세였었었고 음. 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민주당이 정권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이제 상원과 하원을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제 세력이 더 커질 경우에는 음. 달러 약세가 더 심해질 거다. 아마 이런 기사들을 좀 헤드라인으로 음. 뽑은 거를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는 좀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음.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네. 일단 드리고 넘어가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율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냐면 진짜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네, 되게 많겠죠. 많은데 네.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뭐 금리도 음. 있고 성장률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제가 이제 내년까지 시계를 좀 넓혀서 같이 보십시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막 일별로 바뀌거나 주간으로 막 바뀌는 데이터를 보고 내년까지 전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길게 전망을 할 때는 덩어리가 큰 지표들을 보는 게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덩어리가 큰 지표. 그러니까 좀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거나 음. 아니면은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끔 가다 데이터가 나와서 답답하긴 하지만 분기, 다, 분기 단위로 나오는 데이터랄지. 어, 성장률인 건가요? 예, 네, 성장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 하고 싶은 거는 음. 첫 번째는 경상수지. 경상수지 네, 두 번째는 재정수지입니다. 음. 경상수지는 지난번 나왔을 때 살짝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짧게 리마인드를 드리면 이건 미국의 경상수지 얘기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주요국의 경상수지가 어떻게 최근에 변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수출도 잘 못하고 수입도 잘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출도 수입도 데, 결과적으로 다 줄었어요 음. 다 줄면서 원래는 수출을 많이 하고 교역이 글로벌 교역이 막 왕성할 때는 음. 어떤 애는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네. 어떤 국가들은 수입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음. 적자가 나는 애들은 이만큼 적자가 나고 또 흑자 나는 애들은 이렇게 흑자가 나고 좀 이렇게 양극화됐었거든요. 음. 그런데 코로나 1 9 이후에는 어차피 배들로 항공기로 실어 날리지를잘 못하고 생산도 잘 못하다 보니 네. 적자 나던 애들도 적자가 줄고 흑자 나던 국가들도 흑자가 줄었어요. 음.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역주행했거든요. 네. 미국은 적자가 더 늘고요. <laughs> 중국은 흑자가 더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그랬지만 사실 2018년 이후부터도 그랬습니다. 음. 좀 허무하긴 하죠. 2018년 이후에 무역 분쟁한다 그래서 한국 주식 두드러 맞고 뭐 미국 <laughs> 주식도 두드러 맞고 환율도 막 변동하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대응하셔야 되고 저 같은 사람 보고서도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줄여보자 음. 라고 출발했, 그런 명분을 가지고 출발했던 게 보호무역이었는데. 근데 더 벌어졌다고요? 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더 커지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줄었는데요. 다른 네. 나라로부터의 적자가 더 늘어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이 프로님한테 수입을 안 하고 정 프로님한테 수입을, 네네네네. 하고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서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적자 규모가 더 늘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네. 적자가 더 확대되면 음. 통화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렇게죠, 예, 예. 통화 약세.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코로나 보호 무역을 3년 차 했고, 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역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음. 어 달러가 별큰 이변이 없다면 약세로 미는 힘이 더 크구나라는 음. 생각이 첫 번째가 네. 될것 같고요. 이건 아마 내년으로 넓혀서 보아도.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이 드라마틱하게 줄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중국을 막 엄청 괴롭히고 코로나 때문에 스탑이 되었어도 적자가 늘었는데 음. 다른 뭐가 나타나서 이 적자를 막 갑자기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경상수지는 올해도 적자가 더 늘었고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 달러 약세로 미는 힘이 더 크구나. 네. 미국의 적자가 커지니까 달러는 좀 약해진다. 네. 예.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번에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네. 오늘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정 적자예요. 재정 적자. 네. 사실은 경상 나라별로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 더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가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항상 이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중요한 요인도 있지만 더 많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환율이 천 원에서 천백원 되는 것도 되게 큰 일이긴 한데요. 네? 금리가 만약에 일 프로에서 십 프로가 되면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경상수지 적자가 늘긴 늘었는데 경상수지는 예를 들어서 GDP 대비 한사 프로에서 오 프로 정도로 늘었다라고 한다면 음...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한오 프로에서 마이너스 십육 프로로 들었거든요. 이거 훨씬 크잖아요. 아,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면 네. 이 정부가 쓰는 돈. 네. 음, 이거 거둔 돈 대비 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네, 거든 돈. 음. 나 이제 GDP가 막 마이너스가 되니까 돈을 거둘 때가 사실 별로 없었죠. 네네. 거둘 때는 별로 없고 네네. 또 재난지원금도 줘야 되고 기업들 대출도 해줘야 되고 이러면서 음. 지출은 훨씬 많았고요.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GDP 대비 재정적자가 뭐10% 20%몇뭐5 음. 뭐 6%는 되게 애교인 지금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좀잘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과가 비교하는 네, 문제니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경제는 유럽이 더안 좋다면서요. 사실 재정 적자는 뭐 미국 유럽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유럽만 그냥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음. 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다고 굳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나? 그러게요. 네, 저는 이렇 이거를 조금 데이터를 하나 더 까서 말씀드리자면 네. 미국의 재정 적자와 유럽의 재정 적자는 다르다. 성격이? 예,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왜 왜 다르죠?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네. IMF 같은 데서 이제 나라별로 GDP 대비 얼마만큼의 돈을 풀었고 그래서 GDP는 어떻게 되었고 재정 수지는 어떻게 되었고 막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두툼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봤더니 돈은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로 대응을 한 돈이랄까요? 네. 정부가 쓴 돈은 유럽이 훨씬 많아요. 음.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네. GDP 대비해서 40%. 돈을 썼어요. 네. 음. 미국은 한십한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다른 유럽들도 상황이 다안 좋았으니까 독일만큼은 돈을 못 썼다고 하더라도, 네.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다2 삼십 프씩은 썼거든요. 음. 사정 되는 대로 다 풀었겠죠. 뭐. 네, 네, 네. 그러면 유 게다가 이 GDP 대비 보통 재정 적자, GDP 대비 재정 부채, 그러니까 음. GDP 대비로 하잖아요. 네. GDP는 유럽이 훨씬 안 좋아요. 음. 그럼 이제 분모가 까지니까 어, 그럼 푸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네. 훨씬 더 숫자는 악화되었어야 되죠. 그런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돈을 쓰냐면 네. 크게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전 지출과 소득 보전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득 보전은 사람들 그못 네. 보는 거에 대한 좀 보전해 주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전 지출, 뭐 이전 똑같은 지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저희 뭐 기초 수급자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는 이전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돈을 쏴준 것과 요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네. 대출 및 보증이에요. 대출 및 보증, 네. 기업 그러니까, 같은데. 네. 그런데 네. 이게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격이 되게 다른 것이. 재난지원금 받아서 저도 다 썼거든요. 아. <laughs> 다 썼는데. 받으셨어요? <laughs> 저 제가 세대주여서. 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다 썼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정부는 이미 이거는 돌아올 수 다시 회수가 될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정 적자로 꽂힌 거예요. 그런데 음. 만약에 제가 정부한테 제가 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음. 아니면 정부가 저한테 보증을 서줬어요. 네, 네. 제가 망하면. 정부의 재정 적자로 꽂히겠죠. 그런데, 왜 네, 제가 만약에 막 기사회생을 하면. 갚으면? 예, 갚으면 그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왜 재정에 되게 막 깐깐하게 군다뭐유럽에 스크루지 뭐 삼국이 있는데 뭐 어떤 나라 어떤 나라 가 뭐. <laughs> 스크루지라고 정말로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꼭 그거에 태클을 거는 몇 개의 국가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 국가들이 요구하는 되게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제가 이3프로님들한테 돈을 이제 빌려드리는데 음. 이거를 지원으로 하자 코로나 때문에 음. 다들 어려우니까 네. 빨리 지원을 해주자. 음. 근데 꼭몇개 나라는 아니 대출로 하자. 음. 지원은 그냥 이제 뭐휘발성이라 그래도 없어지는 거. 네네네. 대출은 나중에 너 이거 갚아야 뭐 되게 오래 있다 갚아도 되는데 갚아야 돼 이런 것들이니까. 미국보다 유럽이 그 대출이 훨씬 비율이 높군요? 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어, 미국은 직접 직접 지원이라고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네. 직접 지원에 전체 돈에 한 전체 대응한 거한 90%가 쏠려 있고요. 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막대기 그래프를 쭉 보면 헉, GDP 대비 40%나 돈을 풀었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음. 실제 돈을 준 거는 예를 들어서 한 5%밖에 안 되고 <laughs>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대응을 안한건 아니죠. 안한건 아니고 뭐 제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음.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럼 딱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이 음. 이 우리가 터널을 뚫고 나왔을 때 재정 부담이 누가 더 클까? 미국이 크다. 라고 하면 미국이 더 이제 커지는 거죠. 음. 그러면, 어, 재정 적자라는 건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되고, 네. 그 국내에서 이제 국채를 막 찍어서 통화량이 이제 늘어난 거니까 음. 화폐가치가 떨어지거든 통화 약세 요인이에요. 음. 그러면, 맨 처음에는 돈을 막 풀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네네. 이제 사람들이 백신도 나올긴 나올 건가보다 음. 이렇게 계산을 막 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거 네. 달러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음. 연준이나 이2일을 떠나서라도 네. 음. 그러면 이게 좀 기조적으로 적자를 갈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왜 음. 기조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있어 보이는 단어를 썼냐면 네. 이 재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올해 딱 주고서 내년에 갑자기 재정수지가 막 흑자로 가고 그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상수지는 이제 국가 간의 수출이고 수입이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우리 다뭐 수출 안해 이러면 뭐 수출이 0이 될수 있는 거고 이런 사례는 네. 없습니다만 더 이렇게 적자가 나기도 하고 흑자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태고보고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재정수지라는 거는 뭐 세율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음. 지원금 같은 것도 이번에는 되게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줬지만 네. 내년이라고 내년에 갑자기 막 우리 재정 적자를 갑자기 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경제 그렇죠. 아직 네. 좋지도 않은데 막 증세 이러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방향이 유지가 되는 성향이 더 강해요 음. 그러면 당장 올해 재정 적자 이만큼 있는 것도 약세 요인인데 내년이라고 뭐 되게 드라마틱하게 미국의 재정자가 주지 않을 테니까,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에, 그러면 이 내년, 음. 뭐 내후년에도 이정 재정 쪽에서의 부담도 더 크지 않겠어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아, 같고. 근데 혹시 이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네. 예를 들어서 재정을 이쪽은 같은 적자지만 어,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다른 쪽은 이제 뭐 대출, 보증서는 거뭐 이런 걸로 네. 이제 갖다가 치고요. 그 이쪽은 이제 쓰고 없어진 돈이니까. 어, 달러에 더 약세 쪽에 푸시를 하는 거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돈 받고 다쓸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제 돈이 돌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경기가 어쨌든 살아날 가능성이 대출이나 보증해 주는 쪽보다 이쪽이 더클거 아닙니까 음. 그럼 경기가 살아나면 결국 어 달러가 더좀 세질 가능성에 또 푸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 너무 좋은 질문 <laughs> 아 그렇습니까 <laughs> 성공했어. <laughs>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책상에 경제학책 되게 두꺼워 대학생들이 보는 거몇권 꼽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표면은 대부분 네. 똑같은 논리예요 재정을 쓰면 음.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질 테니 네. 통화는 강세 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laughs>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뭐 (3년을) 보고 (5년을) 보면 그럴 순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가 여기서 뭐 꼬꾸라질 거야 다시 네. 유럽보다도 회복세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달러 약세에는 그그 그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돈은 풀렸어 미국이 더 정말로 많이 푸른 셈이야 네. 그런데 이게 당장 경제를 막 위로 밀어 올린다면 음. 어~ 미국의 경제 좋으니까 이거 달러 강세네라고 할수 있겠지만 네. 경제가 좋아는 하 지는데 네. 정말로 이게 환율을 막 강하게 밀어올릴 만큼 좋으려면 네. 내년에도 조금 힘들고 아. <laughs> 네, 내일, 그, 지금 딱 고기인 것 같아요. 고 아. 구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 임기를 네. 좀 넘어가야 네. 돈푼게 그 달러 강세에 힘을 줄 정도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게다가 네네. 이제. 그거 질문은 그렇게 대답을 네네네. 드리면 될것 같고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대통령도 사실은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막확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확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약간 우왕좌왕하시지 않나 이제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상원, 하원도, 사실,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뭐 가는 이제, 거고요. 네, 네. 상원도. 거의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1월 정도에 윤곽이 나온다곤 하는데, <laughs> 민주당이 또 우세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 워낙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접지는 않았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네. 지원책이어도 제가 아까 정부가 하는 지원책이 두 개가 있다. 돈을 그냥 주는 게 있고 대출하고 보증해 주는 게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민주당은 지원금을 더 주자는 쪽이에요. 음, 그래서 민주당의 뭐 직접 시, 지원, 예, 네. 뭐 케어스가 있고 공화당의 뭐 히어로스가 있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쓰자라고 네. 하는 게, 뭐,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뭐, 2조 달러다, 뭐, 1점 몇조 달러래더라, 막, 이렇게 음. 금액이 나오는데, 사실은, 양쪽에서 주장하는 게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뭐, 5천억인데 음. 2조, 이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네네. 세부적으로가, 음. 민주당은 지원금을 더 주자. 공화당은, 아니다, 기업을 먼저 살려야, 이게 또 음. 일자리도 연결되고 하니까, 기업 쪽에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뭐, 보증도 더 많이 해주자. 음. 그래서 지금 어쨌던 지간에 바이든 당선인으로 이제 불려우고 있고 민주당도 어쩌면 상원까지 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네. 외환 시장에서는 어 그러면 적자 음. 재정 적자는 더 쌓이겠네. 그럼 더 약해지겠네요. 네 그런 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달러 약세가 될 거야라고 음.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 여름부터 되게 뭐. 되게 많은 곳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네. 배경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였죠. 올해 사실 뭐 미국의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뭐삼 사월에 강세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 미국의 코로나를 통제를 잘해서 달러가 강세였냐? 그렇지도 않고요. 네.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아. 사람들이 이제 안전 자산. 으로 가자 가자 해서 달러가 막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강세를 갔던 건데 그래서 그 달러 스마일이란 말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주 경기가 좋을 때는 웨이우스. 아, 오늘 아, 죄송해요. 아, 오랜만에 뵙는데 아, 아, 너무 달라지죠 <laughs> 지금. 아, 달러 스마일 정도는 알아야죠. 경기가 좋을 때는 좋으니까 강세. 네. 다안 좋을 때는 불안하니까 또 달러 없습니다. 강세. 정확합니다. 아, 이게 딸러, 약간 양쪽이 이렇게 웃어진다. 아이, 여기까지는, 아, 김효진 연구원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보실 테니까요. 제가 줄은 몰랐습니다. 입체적인 사고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배가지고 네. 음,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네? 저랑 또 풀어야 될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아침엔 출근길 페이지 2, 점심엔 매불쇼, 오후 녹음들까지 꽉 짜여진 정프로의 바쁜 하루 음, 정프로님, 오늘 무슨 향이에요? 냄새 정말 좋아요 어젠 콜롬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laughs> 바쁜 하루에 찍는 향기로운 쉼표 오늘도 저는 운조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캬. 피로가 한방에 사라지네 채코맥주잖아 한잔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 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네, 언제부턴가 정프로의 머리가 매우 어, 정돈된 모습이었죠. 바로. 마뉴팍트라 맥주 샴푸를 사용한 이후입니다. 그 맥주로 머리를 감고 나면요. 머리를 빗을 필요도 또 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감은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감고 나면 이렇게 그냥 됩니다. 그게 바로 마뉴팍트라 맥주 샴푸의 효과입니다. 자, 우리 SK, 아, 죄송합니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네. 아 지금 환율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약세로 나가고 있는 그 이유라든지 앞으로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가질 것인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유로화 뭐 위안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달러 얘기하다가 오늘 다갈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네. 여튼 뭐 그래 뭐, 달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달러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달러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네. 달러 스마일을 정프로님께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네. 백신이 어느 정도 정말 가까이 왔구나를 저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좀 네. 서, 개인적으로 좀 설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음. 아니면 미국 대선 이게 되게 음. 큰 미국 대선은 그거보다는 작긴 하지만 되게 큰 덩어리들의 불확실성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던지 간에 음. 완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음. 어, 그러면 달러가 이제는 불확실성이 아니고 펀더멘탈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라는 음.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 KB 증권은 내년에 달러 약세다. 기조가 이어진다. 아, 고 그렇게 네. 이제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위안화 이야기를 드려야될것 아, 같은데 위안화는 사실 근데 제가 나올 때마다 몇번 이야기를 드려서 서머라이즈를 좀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탄력적인 꼭 집어서 얘기하면 혼자 굉장히 탄력적인 회복을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음. 사실은 중국은 뭐 경제가 좋다고 환율이 막 강세로 가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 정부의 약간 스탠스랄까요 음. 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긴 했는데 아까 제가 미국에서도 경상수지 적자가 오히려 늘어납니다라는 네. 이야기 드렸는데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더 늘어났어요 음. 중국의 수출이가 이거는 중국의 뭐 제품의 뭐 이런 특성이라기보다는 코로나를 가장 먼저 조기에 진정시킨 국가가 되다 보니 네. 어디서 물건을 살려고 해도 중국이 좀 우선 후보였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중국은 수출이 뭐한 하반기부터 막 전년 동월비대비 플러스, 그러니까 전년보다 전년보다 플러스예요. 네, 한국은 9월부터 이제 간신히 플러스 났는데 음. 어, 그래서 제일 낮구나라는 것들 경제가 제일 낮고 무역수지흑자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미안한 약세가 갔고 네. 제가 중국의 금융시장 문이 점점 더 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음. 채권 지수가 중국을 편입하면서 뭉치 돈들이 네.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몇번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실 중국에 있는 외은 지점의 외환 증거금 비율을 낮추거나 말이 어렵죠. 역주기 요인을 배제하거나. 역 주기 요인을 네. 배제해 요 말이 다 어려운데요 이렇게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약간 중국 정부가 이거 강세를 우리도 생각하긴 했는데 좀 빠르네라고 할때 했던 조치들이 있거든요 네. 강세 속도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강세 속도를 네. 완화시킨다 네. 음. 그러니까 원 달러로 따지면 뭐 (1200원에서) 1800, (1180원) 이렇게 쭉쭉쭉 (1100원까지) 밀려 내려 오 오기 보단, 서서히. 약간 브레이크를 거잖아요. 좀 잡아준다 이거죠? 네, 그런 네. 조치들을 사실 발표를 자잘자잘하게 했어요. 음. 자잘자잘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안하는 음. 지금 계속해서 강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예. 네. 네,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한쪽, 한 축에는 달러 약세. 음. 한 축에는 위안화 강세가 맞물리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네. 최근에 원화 강세가 사실은 한한달반 정도 정말로 거셌던 것 같아요. 음. 뭐 1,18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뭐 내년 정도에는 뭐 1,100, 뭐 2,3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은 그냥 마음속으로 했었는데 네. 그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뭐 장중에 1,109 원, 음. 서뭐천원 시대 열리나 뭐 이런 신문 기사들도 아마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음. 좀 레벨은 빠르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위안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위안화랑 우리나라 원화가 많이 동조를 하죠. 네, 동조하고 저희 뭐 상관 기수라 그해서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 숫자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음. 그게 1이면 그냥 한 몸인 거거든요. 근데 막 거의 1. 네. <laughs> 거의 1이에요. 예. <laughs> 네. 그런,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가장 컸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중국의 수출은 하반기부터 이미 플러스였다 말씀드렸는데, 네. 네. 한국은 9월 달부터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음. 났고, 10월에는, 저 추석이 10월 아니었나요? 10월 초, 9월 아주 말일부터 아마 10월 초까지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영업을, 조업을 안 하,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음. 전체로는 마이너스가 나는데 수출은 일평균 수출액을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10월에도 좋아진 것으로 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어, 한국이 이제 좀 정말로 괜찮네. 어, 수출이 이제 돈에 어, 이제 라는 음. 생각을 할 만한 이제 타이밍이었던 거죠. 음. 그거는 되게 좀 펀더멘탈한 이야기인 것 같고 네. 아, 여기에 그래서 수출 회복도 말씀드렸지만 음. 아까 제가 중국이 국가들 중에서는 좀 유독 탄력이 굉장히 좋게 좋아지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해 다 국가별로 성장률 대부분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거의 중국 혼자 플러스고, 예 네. 네, 중국 혼자 플러스고 네. 나머지 대부분 마이너스인데 네. 내년까지 더해봤을 때. 네. 올해 깎아 먹은 거를 내년에 만회하는 국가가 있고 만회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거든요. 내년까지도 만회 못한 나라가 있고. 예. 우린 만회하겠죠. 한국, 중국, 미국만 만회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뭐 올해 이미 만회를 했고 예. 한국하고 미국 정도만 만회하고 나머지 어... 국가들은 올해 내년에도 너무, 예. 너무 좀 경기 위축 폭이 컸었던 터라 어... 만회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 중국, 미국은 어 원래는 환율, 그러니까 그돈 가치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재정적자나 예. 뭐 경상수지 등등 이유로 네. 이제 못 강하고, 네. 중국이랑 우리는 좀 강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시아가 그래 뭐 남미나 유럽에 네. 비해서는 코로나 인구에 대한 피해가 적으니까 네. 더 좋을 거야라고 음. 이제 글로벌 뭐 운용하시는 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숫자들을 음. 몇개 보다 보면 좀 도드라지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주 시장 좀 많이 각광을 받을까요? <laughs> 그래서 뭐 지진 한주 정도부터 외국인들도 다시 조금 들어오고 아 들어왔죠. 지수도 사실 뭐 한국만 유독막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닌데 되게 좋잖아요. 음. 저는 그 아주 바탕에는 한런 것들도, 예. 예. 그러니까 예. 매일까 올해 깎아먹은 거를 내년에 만회할 정도로 올해 예. 피해도 적었지만 내년에 그거를 다 만회하는 음. 되게 몇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건전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희망회로 돌려보자면 전 세계 돈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몰릴 가능성도 어, 있겠 그럼,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렇게 될 전망은 좀 <laughs> 없습니까? 중국은 확실히 그런 거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 이제 중국으로 갈래다가도 뭔가 이 불투명성 때문에 하, 좀 찝찝할 때, 어 코리아 이렇게 투명한데 경제 잘안 들고 있어? 이런 가능성은 너무 희망해는가요? 어 있죠. 있어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게다가 저는 이제 아까 수출 데이터도 말씀드렸지만 네. 품목별로 그러니까 음. 한국에 만약 에 주식을 산다라고 치면 음. 대부분 이제 수출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수출을 주로 아직 많이 하는 기업이 시카총니 상이니까요. 그런데 네. 뭐 2018년, 17년, 18년에는 너무 반도체, 그러니까 테크만,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나머지 수출 이 부진한 걸다먹여 살리는 막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근 음. 네,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 포션이 되게 크고 네. 반도체 가격 산업의 업황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여전히 되게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조선 수주 같은 것도 막 뉴스에서 나오고 예. 그리고 정유화 쪽도 뭐~ 이제 내년에는 유가 좀 오를 수 있다고 하고 음. 그니까 우리가 좀주그 현대차도 뭐~ 수소차에서 뭐~ 점유율이 몇 프로라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만 할, 잘할 때는 확실히 음. 지수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증시에 상승하는 폭이나 기간이나 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런데 이제 엔진이 다 이제 하나씩 달리게 되면 네.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laughs> 네. 아 김현진 연구원도 희망을 갖고 계시군요. 즉, 네. 네. <laughs> 고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는 뭘 보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건 이제 보말 수 있을 것 같고 환율도 당연히 그러면 더 내려가는 걸로 가는 거죠. 네. 환, 그러니까 환율 강세로 보고 있어요. 원화 강세 네. 그렇죠, 더 강세가 되고 그럼 증시는 더 올라가고 보통 원화 강세일 때 증시가 좋았죠. 아, 좋은데요. 네. 네. 그러게요. <laughs>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 하나만 좀 덧붙여서 네네네. 말씀드리자면, 뭐, 동학개미도 있는데, 서학개미 운동? 뭐, 이런 신조어. 그런데 외국에도 투자 많이 하시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원화 강세 많이 안갈수 있다. 왜냐하면 뭐 GDP 대비해서 해외 투자 잔액이 130%로 막 급증을 했다. 음.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똑같이 수출이 잘되고 똑같이 경제가 좋아서 100원 정도 강세를 갈수 있었으면 음. 지금은 안에 있는 돈이 밖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다 보니 네. 한 50원 정도밖에 강세 안갈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몇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것은 저도 내년에도 이런 패턴이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최근 한한두달 동안에 왜 이렇게 원 달러가 너무 강했을까? 음. 왜냐면 수출 알겠고 뭐 위안화 알겠고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지지선 아니었네. 지지선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네네. 밀려 내려왔거든요. 음. 근데 이건 그냥 저희 추측인데 코로나 일구 한참 극심할 때 네. 기업 그러니까 뭐 이게 투자 관점이 아니라 기업체에서든 아니면 금융회사건 달러를 많이 확보하라 이게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이니 유동성을 아, 쟁겨라 네. 예 그래서 뭐 대출 나간 건 회수할 수 있는 거는 회수하고 달러도 조금 좀 비축을 해 놓고 어. 나중에 결제 못하고 이제 수출 기업도 이러면 안 되니까 음. 갑자기 막몇달 안에 뭐 되게 큰 사단이 났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는 환율이 몇 원인 거가 상관이 없이 일단 구할 됩니다. 수 있는 달러를 막 구하다 보니 뭐 네. 예를 들어서 1,250 원에도 막 사고 1,300원 가까이에도 달러를 사신 기업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분위기가 정말 그랬어요. 그게 이제한 3, 4, 5, 6월 뭐 이때쯤이면. 네. 네. 그랬는데. 뭐 1200, 네, 1200원까지는 그냥 한 몇십원 이렇게 손해는 뼈 아프지만 그랬지만 이 지금 막 1150원, 1140원 이러면 지금 1120원이라고 쳐도 아... 뭐 150원 가까이도 손해를 알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시판산수 갑자기 안 하네. 1판 4, 5% 되는 거 같아요. 네. 뭐 올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좋은 기업들은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환손실은 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기업의 이익을 뒤엎을 만큼 한 손실이 나지는 않았겠지만, 네. 예. 그래서 이게 올해가 가기 전에. 어, 아, 떨, 이렇게, 떨어냈다. 네, 저는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이 아.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밀린 거에는 물론 펀더멘탈한 요인도 있지만 음. 올해 사실 외환 시장을 놓고 보면 수급이 완전 꼬인 거죠. 네. 뭐 네네. 한국 경제가 이래서 이렇고, 뭐 수출을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탁탁탁 하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음. 그런 것들이 다 어그러진 상황이 되다 보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일단 <laughs> 내년에 그러면 환율 중에서 음. 통화 중에서 어디가 좀 제일 주요국 통화 중에서 좋을까? 어디가 제일 좋을까? 저는 위안화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다음이 유로, 그 다음이 원, 달러는 약세 이런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아니 위안화 다음 유로예요? 원화 아니고? 어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음. 만약에 한국 경제가 유럽보다 못해요. 그래서 유로가 1정도 강세 갈때 한국이 뭐이 분의 일 밖에 강세를 못 갔다라고 하면 좀 속상하잖아요 음. 그리 주식에게도 좋지 않죠 네. 그런데 저는 위안 같은 경우에는 경제도 괜찮고 자금도 들어가고 음. 그게 지금도 그렇고 내년까지 봐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럼 한국은 유럽은 경제가 좀 돌아서려고 하고 저 반대편에 있는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 약간 밀려서 이제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음. 어, <laughs> 원화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뭐 괜찮음 중국보다는 못해도 이제 괜찮음 외국인도 주식을 뭐살 거라고 희망됨 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자금도 해외 투자를 지속함. 라고 음. 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섞여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한국이 뭐 뭐가 안 좋고 뭐가 부진해서 예, 강세로 못 가는 게 아니라 음. 외국에서도 뭐 외국인 자금들도 한국의 주식이랑 채권을 투자를 하지만 네. 한국에서도 다시 해외 투자를 좀 계속해서 하면서 좀 음. 상세가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 이거는 뭐 저희 약간 희망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음. 한국이 이제는 기술력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더 낮은 환율, 그니까더 비싼 음. 가격에도 제품을 팔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하지만 이왕이면 환율이 좀 싸서, 그러니까 더싼 가격에 해외에다 물건을 많이 팔면 경제 측면에서 더 좋잖아요. 음. 네. 아직 뭐.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을 붙여놔도 팔수 있는 그런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원달러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봐도 강세로 갈것 같은데 좀 천천히 가주면 경제에 더 좋거든요. 아, 지금 말씀하신 네. 그림은 사실 우리 경제에는 괜찮은 그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제가 희망하기도 아, 하지만 네. 실제로도 그럴 것 같고 이제 국내 해외 국내 자금이 해외로 투자할 때는 뭐 네. 아까 제가 서학개미운동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주식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음. 부동산 이런 게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부동산 많이 해요? 어, 많이 했죠. 몇년 동안에. 근데 어.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지만 네. 그 실사 같은 거 하셔야지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못 하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스탑이 된거된거 된 음... 같더라고요. 근데 막 예전만큼 그렇게 막막 음. 막 해외 부동산 자산을 막 급격하게 늘려가고 고거보다는 모멘텀은 좀 그러니까 좀 속도는 둔화될 것 같기는 한데 음. 올해 스탑됐던 것들 내년에 또 이제 다시 출장도 좀 가시고 네. 이제 다시 출장 못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유럽의 코로나가 어떻게 될줄 알고 아니면 미국의 음. 코로나가 어떻게 될줄 알고 해외 부동산을 이렇게 덜컥덜컥 그렇죠. 덜컥 사긴 좀예 그런 상황이었죠 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리나라 국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포트폴리오를 나눈다고 치면요 국가별로 지금 이제 미국 쪽에 많이 좀 쏠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빼면 그럼 차라리 지금 상황 환율로만 따져보면 중국 쪽에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우리나라 정도도 역시 좀더 많은 점수를 주는 거 이거 괜찮은 전략이겠군요. 네 좋죠. 제가 뭐 오늘 환율 이야기를 막 신나게 드렸지만 네. 사실 뭐 위안화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해도, 음. 지금 대비해서 뭐, 아주 제가 공격적으로 해봐, 해도, 막 엄청 공격적으로 위안화에 대해서 전망을 해도, 10%? 10%더 네. 절하? 네. 아, 하. 진짜 많이 쓰면. 근데 네. 저는 한5% 정도는 강세에 갈수 있지 않아 이것도 되게 많이 강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 사실은 뭐5% 하자고 <laughs> 위안화를 투자하라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네. 해당 통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건그 나라의 자산이 값,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도 좋고, 뭐 부동산도 좋고, 대부분 음. 같이 움직이죠. 아. 네. 그래서 저는 환율 전망은 뭐,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런 음. 것들로도 매치가 되지만 음. 어, 그러면 이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건 바꾸어서 주식을 하면 훨씬 음. 더 많은 기대수익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아, 또 복잡한 작전 하나 들어가는데요. 위안화, 원화, 달러라고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요. 네. 제가 중국을 들어간다고 치고 아니지 잠깐만요. 잠깐. <웃음> 제가 제가 <laughs> 중국을 들어가는데 원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위안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달러로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닌가요? 다 위안화로 다 바꿔야 되나? 아니요. 뭐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된 것들도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네 만약에 요거 네. 하는 환율은 되게 헷갈리잖아요. 네. 얘가 강세면 이게 이렇게 되고 저 저도 얘기하면서 <laughs> 이렇게 하늘을 좀 보게 되는데 네. 강한 나라 통화 자산을 갈 때는 네. 오픈하고가 그러니까 뭐 헷지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주식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나라 환율은 잘 모르겠다라고 음. 하면 이제 헷지를 하고 가는 거고. 그렇죠. 헷지 안 합니다. 야수에. 심장에. <laughs> <laughs> 네. 아, 그러면 그 나라 통화로 바꿔서 들어가고 통화 강세일 때 나중에 이제 강세 이후에 바꿈. 바꿉... 아, 아, 됐습니다. 네. 예, 네, 정리됐습니다. 자, 우리 김희준 연구원님.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희준 연구원님과 우리 3프로 TV 신과 함께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2년 됐죠? 그때 홍대 네. 팟빵 한 (3년) 전인가 (3년) 됐습니 벌써 그랬을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예, <laughs> 네. 그니까 뭐 종종 보면 아주 뭐 센세이션 센세이셔널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면 아주 뭐 이렇게 섹시한 얘기로 귀를 잠깐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근데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처럼 당장은 막 처음에 막 알아듣기가 조금 쉽진 않았으나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면서 들을수록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네,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은 항상 제가 아, 물론 뭐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쌓이는 그런 스타일의 우리 정말 소중한 게스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아, 항상 저희 곁에, 저희 곁에 <laughs> 저희 저희의 곁에 항상 남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배움 환율 요거 잘 생각하면서 또 해외로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것도 제가 하고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KB 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